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31년 만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장애계는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88년 장애인 등록제도 이후 시작된 장애 등급제가 지난해 7월 1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전 1에서 6급의 장애 등급은 사라지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행되던 인정조사가 장애인의 필요에 맞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하루 최대 16시간을 부여하는 1 구간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갱신조사를 받은 약 20%는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장애계는 장애 등급제 폐지 1년을 맞이해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전동 행진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름뿐인 허울뿐인 장애 등급제만 폐지 발표를 하고 재료들에 대한 내용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살고 있는 자립생활보장, 생계보장, 그리고 주거보장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화살은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보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중심에 가두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투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동지들. 한편 이날 전 장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며 잠수교를 향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시 내덕자연시장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2020 대한민국 동행 세일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6대 도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내수 촉진과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과 또 고객분들이 조업이나 혜택을 입고 또 그거로 인해서 소비가 더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저축이 애국하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급 혜택뿐만 아니라 경품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들이 동행 세일을 하면서 지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게를 문을 열었다가도 진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행사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내덕자연시장 상윤회는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인파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강원도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에 우리 전통 한옥을 담은 호텔이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호평 일색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는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을 초청해 우수 엘리니스 관광시설로 선정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체험과 팸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원도 하면 웰니스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한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궁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풍경과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서 고려궁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21개국 손님들 와 있고요. 아프리카, 프랑스, 미국, 미주, 아시아계 모두 다 다양하게 와 있어요. 최기옥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대표는 바랑산 해발 900m에 조성된 고려궁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통 음식과 다도, 한복 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기자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옥을 이렇게 높이 진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매산 골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보리숙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즐겁게 맛있게 웰리스 감각을 진짜 느끼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궁 전통음식 체험회는 강원도 특산물과 고려궁 미네랄 바이오센터가 개발한 물로 조리한 전통음식들을 골고루 맛을 보고 미네랄 막걸리를 마시며 국악인이 펼치는 전통민요 향연에 신명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주한 외신 기자단은 고려궁 박물관에서 전시된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보면서 선조들의 삶의 흔적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기록을 했습니다. 고려궁 아리랑 공간에서는 강원도 옹편면 경강로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조선군 농민이 8년생 산양삼이 자라온 재배 방법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자단은 산양삼 뿌리에 흙을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직접 유리병에 소주와 삼양삼주 담근 체험을 하고 기념으로 가져가는 추억을 기록했습니다. 주한외신 기자단은 고려궁은 조선시대 고산 윤선도가 사용했던 고택을 옮겨온 것을 들으며 역사에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직접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장학생으로 여기 머물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강원, 서피 비치, 그리고 여기 온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전 친구도 만났어요. 모든 곳에서 범이를 만날 수 있어요. 강원은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고 저의 모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고마워요. 그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통을 다시 복원해서 이런 좋은 그 관람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젊은 그 학생들이 이런 곳을 많이 단체로 방문해서 이런 그 옛날 멋스러운 우리나라의 전통 그 한옥에 대한 멋도 느끼고 그다음에 좋은 자연 경관을 같이 만끽했으면. 예, 현재는 아주 길이 협소한데 향후 2차선을 확장할 것이고요. 또 저희 그 고려궁에서 횡계나 진부역으로 그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의 생생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체험은 인스타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2개 해외에 홍보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시설지구로 고려궁이 부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여입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시정자료 상설 전시관 문을 열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시의 변천과 순천 시민들이 걸어왔던 격동과 도약의 삶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시정자료 상설 전시관을 지난 1일 개관해 변화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자료 상설 전시관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삼산도서관 1층에 마련한 480제곱미터 규모로 순천시가 2015년부터 시정자료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수집 관리한 40만 건의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물은 순천시 보관자료와 시민기관단체에서 기증한 것으로
근현대 순천시민 생활상을 담은 옛사진과 과거 행정문서 등 21개 분야입니다. 이번에 전시하게 된 우리 시정자료 상설 전시관은요,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에 급속도로 발전해왔던 속에 있는 우리 그 위대한 순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함께한 그런 각종 삶에 대한 변천, 그리고 애환들이 함께 사진으로 또 그림으로 글로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정자료는 1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순천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 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순천을 이해하고 순천의 뿌리를 알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 순천시청 산하 공공건축물 그리고 주요 관광지 등과 함께 그동안 기증했던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기증자 명단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과 도시 역사 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역사적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래 100년의 유산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산청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일 동의보감촌 주재관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관광클럽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청군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관광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클럽은 산청군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관광클럽은 산청군의 관광 정책 수립과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청군과 관광클럽은 신규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유명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팸투어를 실시해 지역 관광사업 부흥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체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관광산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그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관광클럽과 그 저희 산청군과 그 MOU를 체결해서 뭔가 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이곳 그 동의보감촌이 연간 한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지도 지금 뭐 연간 50만 명, 뭐 30만 명 이런 정도의 관광지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관광클럽과 그 MOU를 체결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 우리 국내 관광객을 비롯해서 해외 관광객까지도 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광클럽은 양해 각서를 체결한 자리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이용기 회장을 비롯한 전 회원들의 성금으로 향토 장학금 200만 원을 산청군에 전달하면서 장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지역을 빛낼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함께 관광 업종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클럽은 수도권 지역 및 전국에 우수한 70여 개 관광업체 대표와 학계, 방송, 언론 및 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광 신상품을 개발해 회원사 간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방송, SNS, 모바일 등으로 홍보를 우선시하면서 국내외 관광산업 발전과 장애인,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가들은 각자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있지만 작품 속에서 공통된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선택적 친화전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김진, 양경열, 윤상윤, 이순구 작가 등 4명의 초대전이 선택적 친화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택적 취나는 3명의 회화 작가와 1명의 조각가로 이뤄진 모임으로 작가들마다 느껴지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보이지만 작품 속에서 공통된 현대인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양경렬 화가는 도시와 사건의 이미지를 층층이 쌓인 화면 구성을 통해 작가의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풍경의 이미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김진 작가의 투박한 붓질 속 굵은 선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회화 기법으로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점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전시를 통해서 바쁜 일상에서 지나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술가의 상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그 부분들을 그 주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구 조각가는 개와 어린이의 캐릭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희망적인 존재를 보여줍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공통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그린 연극 동행이 오는 19일까지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를 김은균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연극 동행이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극단원의 네 번째 공연인 이 작품은 윤대성 작가의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에 이은 3부작을 완결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황혼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빛을 내뿜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윤대성 작가의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열정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동행은 첫사랑 남녀가 노인이 되어 요양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고령의 남자는 시운한 말기이고 여자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둘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으며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첫사랑임을 알아보고 옛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소싯적 이들은 같은 성당을 다녔는데 남자는 함께 부르던 미사곡을 상기시킴으로 해서 비로소 여자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작품은 노년에 당면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두 남녀의 끝나지 않은 사랑을 진솔하고 애절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동행은 두 남녀의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 다시 살아나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오직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의지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김은균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여름 휴가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7월부터 두 달여간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이 휴게소와 물놀이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우려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 국내의 특정 관광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